자, 박지영 선수가 좀 이동 공격을 빠르게 가는 게 좋겠어요. 자, 잘 맞춰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속공 막힙니다. 호추의 블로킹 득점 다시 한 점 차로 따라붙는 터키입니다. 그러니까 이민규 세터도 노재욱 세터도 상대 센터를 순간 당황하면 안 보고 그냥 민다는 거죠, 습관적으로. 예. 그러니까 센터가 바로 눈 앞에 있거든요. 자, 다시 받아요. 올라갑니다. 끝낼 수 있을까요? 왼쪽 갑니다. 오른쪽 스파이크! 아, 짧은 볼이었는데. 자, 일단 수비가 되네요. 자, 연타예요, 연타!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박주영 들었습니다. 이강원. 네트 맞고 넘어갔어요. 다시 한번 수비해야죠. 왼쪽 붙어옵니다. 스파이크! 잘 맞췄습니다. 자, 노재욱 올립니다. 왼쪽 빠르게 스파이크! 됐어요. 끝냅니다. 네. 박주영이 1세트를 끝냅니다. 와, 박주영. 한골 했는데요. 자, 결국 25대 23 대한민국이 1세트를 가져갑니다. 8득점을 기록한 박주영 선수의 맹활약으로 1세트 대한민국이 챙겼습니다. 잠시 후 2세트로 중계방송 이어드리겠습니다.